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한 스타게 김태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게임주 가운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실 NC소프트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보니까 주가가 8월에 16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후로는 최근 들어서 22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은 약간의 조정입니다. NC소프트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NC소프트가 올해 1년 동안, 그러니까 올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하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하향세를 나타낸 것은 게임주 전반에 있어서 대장주에 대한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크래프톤이라고 시장 내 배그라는 게임을 갖고 글로벌 PC 시장을 석권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상장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이 이 게임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NC소프트는 그 대장주 자리를 크래프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등주로 남아 그 내려앉았고 그 2등주로 내려앉으면서 실적도 또한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거의 1년여 가까이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100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16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20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점이 이렇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주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거의 우하향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락한 진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장주 교체에 대한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리니지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메인 그 캐시카우가 되는 게임인 이 리니지 게임이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즉 게임 자체가 노후화되면서 이 게임을 대학생 때부터 즐겨왔던 이 충성 고객들의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충성 고객들도 그 나이가 들면서 게임을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객 수가 줄어든 게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리니지 게임을 대체할 만한 신작 게임이 없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이 NC소프트가 내놓았던 신작 게임들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시장 내에서는 그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커졌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많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죠. NC소프트가 이렇게 좀 주가가 내린 것은 결국에는 시대가 변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변했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게임이 변하다 보니 아무래도 뭐 주가가 이를 반영하는 듯한데 그런데 좀 최근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좀 약간 올라오고 있어요. 네. 반등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적이 나빠진 것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1년여 동안 게임 이 NC소프트의 주가가 흘러내린 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해 가느냐를 보시면 아시겠죠. NC소프트는 신작 게임을 발표한 것이 대부분 다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작 게임의 실패가 곧 이 게임의 매몰 비용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 그 아마존 게임즈라는 업체와 함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게 요즘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먹히는 게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첫 주, 그러니까 런칭하고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의 아이디가 새로 생성이 됐고 동시 접촉자 33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 스론 앤 리버티, 줄여서 TL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힌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 회사가 리니지 IP를 이용한 신작 게임을 시장에 내놨는데 그게 그 100만 명의 사전 접속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작 게임들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먹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설명해드렸듯이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것이 저가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의 거의 요인을 다 갖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대감은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 내놓은 게임이 그래도 좀 이용자들의 반응을 얻으면서 주가가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데 특이했던 거는
신작이 나와서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거든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게임 업체가 돈을 버는 것은 신작 게임을 흥행시켜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의 매출액을 만들어냈다면 여기서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줄이면 이만큼의 마진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이 말뜻은 엔시소프트는 리니지 IP라는 오래된 노후화된 게임에 의존해서 회사를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이 정체되는 시점에 와서 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이죠. 그래서 김택진 사장님은 이번에 이 박병무 그 공동대표를 유입시켜서 이분으로 하여금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회사가 비용을 줄이는 데 이제 올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가장 첫 번째 일로 오너 일가의 경영 일선 후퇴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전문 경영을 통해서 경영을 잘할 사람들을 앉히겠다는 것이고 또 이들이 구조조정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엔트리브 소프트 같이 수익이 안 나는 게임 스튜디오는 이번에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외에 이 관리부서니 이런 쪽을 별도의 분사 회사를 만들어서 360명 정도를 별도로 회사 별도의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서 내보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약 500여 명의 직원들을 줄였고 그래서 4,000명 중반대의 인원수로 그 컴팩트하게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는 만큼 그만큼 이제 회사가 리니지라는 IP가 오래되면서 벌어진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네, NC소프트가 어쨌든 간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리니지로 잘 또 버텨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투심이 좀 약화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작을 내놨는데 반응 괜찮았고요. 또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랫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 하나로 잘 먹고 살았던 요 회사가 과연 쉽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시소프트의 리니지라는 IP는 기본적으로 PC 게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PC 게임에서 이제는 모바일 게임으로 2020년대 들어와서 모바일 게임으로 발전을 했죠. 하지만 리니지라는 IP 자체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작 게임으로 내놓는 이 Throne and Liberty라는 게임은 이 PC 게임도 아니고 이 콘솔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또 콘솔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콘솔 게임 시장이 PC나 이런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소니 스테이션이나 또 이 엑스박스 같은 이런 콘솔 시장에 이 게임을 내놓고 이 게임 콘텐츠가 먹힌다는 건 그만큼 더 넓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물론 이번 경우에는 이 아마존 게임즈라는 업체와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몫은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게임을 런칭을 했고 또 특히 콘솔 게임 시장에서 이 게임을 내놓으면서 확실히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시장에서 정명승부를 내고 있고 또 동시접촉사를 33만 명이나 기록하면서 또한 새로운 신규 아이디를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게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주가도 굉장히 궁금한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보니까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52주 신고가가 28만 원대이기도 하고요. 최저가는 15만 6,900원대입니다. 증권가에선 대체적으로 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22만 원대를 목표 주가 이 정도면 막 거의 매도 리포트나 마찬가지인데 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 2분기 때 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증권사들마다 목표 주가를 낮추기 바빴습니다. 그랬다가 엊그저께 이번에 이 Throne and Liberty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다퉈서 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3분기 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대부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27만 원대의 주가가 이 직전에 하락했을 때 이제 저항 없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30만 원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위의 가격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저가에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가를 매수가 적정한 가격이 또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 이렇게 좀 주가라든지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약화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를 어느 정도에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 이 회사가 주가 반등에 나올 때 좀 장대 양봉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19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시장 리스크가 강화될 때 하락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 엔씨소프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하락할 맞아요.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9만 원에서 20만 원대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물려도 괜찮을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알아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래서 물려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려도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정도 주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깔고 가는 주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앞으로 실적에 따른 주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스탁의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주 고맙습니다.